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고 발람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갔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제 하나님 막으시고 했는데도 결국에 돼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게 가지고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발람이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온다고 하니까 이야 막 이 발락 왕이 모압 왕이 뭐 아주 대단한 그런 열렬한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 민수기 22장 36절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보십시오. 발락이 발람이 온다니까 모압 변경 쫙 끝에 있는데 거기까지 나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르논가라고는 그 변경 있는 거기까지 성까지 가서 그를 열렬하게 환영하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뭐 굉장하게. 그 다음에 예, 이 발락의 환영에 대한 발람의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다시 한번 읽으면 같이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막 환영을 하면서 그러면 왜 오려고 하지 않았느냐고 내가 당신을 높여서 존귀하게 해줄 건데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발람이 뭐라고 하냐? 38절에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나 내가 오기는 왔지만 난 내 마음대로 내 의무대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만 나는 전할 뿐이라고 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발락과 발람의 만남에서 첫 번째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진지 자 또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르앗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때 소와 양을 잡아줘 큰 잔치를 벌이고 이제 막 엄청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예. 여기 이제 이 말씀 거기 보세요. 발락과 발람의 만남에서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자신의 욕심이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유혹의 만남을 우리들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근데 어떤 부와 명예와 이런 막 존귀와 이런 걸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유혹을 받아서 끌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서는 안 될 길, 초청을 받아들여서 안 되는 걸 초청을 받으려고 갔죠. 근데 오늘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가슴 아픈 게 이제 뭐냐면은 예전에 김영삼 그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히 대통령 돼가지고 뭐가 안 좋았어요. 막 하늘에서 아시아나 사건, 서해에서 폐로 침몰 사건, 대구 지하철 사건 막 굉장히 사건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여러분들 뭐가 났어요? IMF가 터져버렸어요. 국가 경제가 부도난 거예요 한마디로. 예. 경제 주권을 상실하는 경제 식민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하고 싶어 장로잖아요. 서울의 큰 충영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이 대통령 내려고 할 때 불심을 잡으려고 손명순 여사하고 절에 가서 합장을 하고 거기서 이 불교 거기에서 불교에서 주는 그런 어떤 이름도 불교명도 받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제 청와대 군사정권 시절에 어떤 그 불상을 경주에 있는 것을 청와대에 갖다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원위치 시켜야 되는데 원위치 시키지 못하고 막 그냥 불교계에서 이렇게 하니까 눈치를 슬슬 보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자연 보호라는 명목으로 여러분이 잘 들어봐요. 자연 보호라는 명목으로 삼각산 서울에 세금정 있는 삼각산이 있는데 청와대 뒤쪽에 그 삼각산이 어떤데 거기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동산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밤을 지새우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거기서 주의 종들이 은혜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일이었어요. 근데 환경 그 보호를 한다고 했잖아요. 자연환경 보호한다고. 삼각산 입산 금지를 시키고 기도원들을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리고 이런 불교 명을 받고 불교의 눈치나 보고 슬슬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현철 그 아들도 구속되고 그래도 사건이 계속 터져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어때요? 국가부도인 IMF 사태까지 터져가지고 완전히 불명예스럽게 대통령에서 이제 나중에 임기를 채우긴 했지만 물러났잖아.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보세요. 예전에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납치해가지고 여기 동해안에서 빠뜨리려고 하는데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제가 그 책을 보니까. 근데 죽이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위에서 떠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죽이지 못하고 일본에 갔다 다시 우리나라 동교동으로 와서 가택연금돼 있다 나중에 이제 또 뭐 사건 벌어져가지고 광주 5.18 이런 민주화운동 일어나서 사형선고 받았다 미국 갔다 와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근데 거기 동해안에서 죽이려고 물에 빠뜨리려 할 때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이 있으면 나를 살려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자기 책에 보면 그게 나와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비행기 소리가 들리더니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르게 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못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나중에 보면 다들들이 막 줄줄이 구속되고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IMF 극복하면서 그런 유능한 그런 어떤 세계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그런 인적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국가 그런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빨리 극복했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김일성 북한의 그 김정일이 그 남북 햇볕 정책 한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악한 일을 도와주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 좋지 못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돼가지고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던 이분이 거기도 똑같아요. 김영삼 대통령 똑같이 그 김유롱 여사가 절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 장로인데 불당에 가서 절하고 있잖아요.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불행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자리에 여러분 지금 이 발람 선지자를 보세요. 자기가 지위와 명예와 어떤 이런 부와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가잖아요. 결국에 어때요? 발람도 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막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이런 것들 막 세상에 그런 유혹이 와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 아닌가 그거를 보고 우리가 나가야지 그거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걸 쫓아가잖아요. 그럼 결국에 자신의 그런 믿음이 파괴되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런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자신의 욕심이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유혹의 만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끌릴 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환영하고 대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위한 그런 자리라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막 어디서 뭐 굉장히 지금 보세요.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초대했잖아요. 그리고 같이 막 큰 연애를 베풀어가지고 거기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뭐 굉장한 그런 자리에 막 초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초대를 받았을 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아닌가 가야 될 자리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런 높은 사람이 나를 초대해 두니 내가 안 갈 수 있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 눈치만 봐야 됩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어떤 연애
그런 사람들과 먹고 마신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이거는 절대로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의 임의로 해서는 안 된다. 예, 발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발람이 다시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이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무엇을 임의로 할 능력은 나는 없다고.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나는 말할 뿐이다. 주의 종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만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할 말을 또 못해.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이 아닌 말을 또 해.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라면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비유를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주의 종들이, 저는 여기 뭐 장로님들도 계시고 제가 다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나 제가 존경해요. 진짜 마음으로부터. 근데 어떤 데 보면 어때요? 장로님들이 좀 이상하고 센 분들 막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러면은 목사님이 여러분 어때요? 장로님들 눈치만 슬슬 보면서 있잖아요. 이 말씀 전하면 이 장로님에 걸리고 저 말씀 전하면 저 장로님에 걸리고 이 말씀 전하면 또 이 권사님에 걸리고 저 말씀 전하면 저 권사님에 걸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사람 눈치 보고 어떻게 말씀을, 또 어떻게 사람 비유 맞춰가지고 그런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 좋아하는 말 이런 말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눈치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해야 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지. 네, 축복,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예, 이제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부른 목적이 뭡니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예, 저주를 하도록. 근데 이제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발락과 발람의 첫 번째 준비. 거기 민수기 22장 4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네, 여기 보십시오.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어디에 갔다고요? 바알의 산당에 올랐다요. 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예, 바알신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이제 바알신의 예, 산당이죠. 그런데 이 바알은 뭐냐면은 보통 풍요의 신이라고 그래. 풍요의 신. 뭐 풍요의 신 섬겨 보면 또 다산의 신 이런 게 있는데 이 우상 숭배하는 건데 이 바알이 비와 햇빛과 이런 것을 내려주고 농사를 짓거나 이런 거 하면 풍요를 깨주는 그런 신이다 해가지고 바알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쫙 이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모압이라는 족속이 여러분 원래 어떻게 돼요? 롯이 자기 딸과 성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식이 나중에 한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국가를 이루어서 모압이라는 나라가 됐다겠죠. 근데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타락한 데서 그런 태어난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에겐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 발람 선지자가 바알신을 제사하고 섬기는 바알의 산당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될 일입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보면 요즘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신학교 교수라고 목사라고 하는 이런 작자들이라는 게 이런 인간들 가운데서 절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아, 거기서 막 합장을 하고 있잖아요. 불교하고 뭐 이렇게 뭐 같이 뭐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이 스들을 불러다가 신학대학에서 있잖아요. 강의를 하게 하고, 아, 이런 짓거리를 하는 요즘 그러한 교수들, 목사들이 꽤 많아요. 그런 교단들. 그래가지고, 아니, 여러분, 한신대학 같은 데 보세요. 한국을 신자하기에 그렇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한국신학대학인데, 그런데 그 한국신학대학에 여러분들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하는 나쁜 놈인 돌 김용옥이를 거기 석좌 교수로 데려다 놨어요. 그래서 그 김용옥이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목사 앞으로 될 사람들, 목회 후보생들한테 기독교에 대해서 실컷 욕하고 기독교 뭐 또 이런 걸 해가지고 교육을 받아 그 사람들이 나중에 목사가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목사들이 진짜 목사가 되겠어요? 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 그러니까 작년 몇 년, 2년 전인가 여러분 퀴어 축제 할 때 동성애 그 할 때 가서 막 축도를 하고 막 이런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가서 기도해 주고. 근데 이것들이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어디서 배운 것이냐. 옛날에 감리교 신학대학의 변선안이라고 홍정수라고 이런 것들이, 아, 예수님의 피나 개 돼지의 피나 똑같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흘린 사람의 피나 예수의 피나 똑같다. 이런 말을 했던 그런 못된 교수들 밑에서 배워가지고 목사가 된 것이 지금 퀴어 축제 한 데 가서 어떻게 돼요? 그것도 올바른 거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질서를 깨뜨리고. 동성애는 하나님이 죄악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왜 멸망시켰습니까? 동성애 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건 심판하시는 무서운 죄인데 왜 폼페이가 하루아침에 화산으로 해가지고 멸망을 당했어요? 흔적도 없이 그 도시가 살아요. 동성애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못된 교수들 밑에서 배워가지고 목사가 되니까 이것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영적인 것을 깨달으면요, 뭐 불교 어디 뭐 불국사 예를 들어서 뭐 조계사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놀러 간다고 절에 이런 데 가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영적으로 그것은 절대 우리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면은 뭐가 있냐? 그러면은 굉장히 어둠의 이런 사탄의 세력들이, 귀신의 세력들이 세요, 거기에. 그래서 그런 데 갔다 와가지고 문제가 생기기도 많아. 예전에 우리 여기 오늘 이기훈 집사님 왔는가 보는데, 저기 있구만.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나? 태국이 그때 어디? 응? 푸켓. 예. 푸켓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거기가 우상숭배가 심한지 몰라. 아주 타락하고 우상숭배. 그래서, 아, 푸켓에 간다고 해서 이미 다 끊어놔서 내가 못 가게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런데 가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태국은 여러분 아시죠? 미얀마, 태국 그쪽에 다 불교 나라라는 거. 근데 굉장히 거기 우상숭배가 심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우리 저기 그 부인 집사님 어때요? 목사님 제가 막 좀 눌리고 힘들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센 사람이 가면 좀 덜 적이는데 영적으로 좀 약한 사람들이 막 절에 가거나 이런 데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곳에 가면은 여러분이 영향을 받아. 근데 여기 보세요. 이 발람 선제가 바알 산당에 올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저주하려고 올라가? 이런 저주받을 짓거리죠. 그렇잖아요. 아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종이 저주하려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을 얻으려고, 이게 얼마나 이게.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타락한 선지자예요, 제가 보니까. 왜? 아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 이거 들었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참 종이, 이게 진짜 선지자가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었잖아요. 예언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인데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뭘 했어요? 타락한 거예요. 하나.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바알의 산당에 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자, 바알을 위한 발람을 그래가지고 어때요? 거기 이제 위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주면. 23장 1절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이야, 바알에 산당이 가가지고요 수송아지와 순양 일곱 마리를 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다 준비하라고 하네. 또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네, 이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발락은 번제물 곁에 서 있게 했어요. 그리고 발람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이르되 내가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여러분 자 4절 다시 봐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셨어요. 이제 제단을 쌓고 있는데 그런데 발람에게 이르되 발람이 하나님께 말해요. 내가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하자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러분 발람이 지금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어떻게 돼요? 선하지 못해.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헌신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순전한 동기와 목적으로 드리십시오. 아멘. 아, 이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동기예요? 올바르지 않는 동기야. 이게 순전하지 못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의 제단을 열심히 쌓아. 그런데 열심히 쌓는 목적이 순수하지 못해. 우리가 예배의 제단을 열심히 쌓고 헌신의 제단, 봉사의 제단 열심히 쌓는데 여러분 자기의 어떤 개인의 명예, 유익, 자기 영광, 자기 목적의 성취만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이 발람은 제단을 쌓았는데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런 욕심, 자기 명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거 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자, 근데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거기 계속 보겠어요. 5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는 아니야. 하나님이 종이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그게 어떻게 말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발람의 첫 번째 애언이라고 하는데 6절부터 봐요.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 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계속 보겠어요. 발람이 애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 저주하라 이 말이요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나를 데려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꾸짖으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참 그래도 또 말은 여기서 바르게 하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느냐고. 계속 보겠어요.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계속 보여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그러니까 크게 번성한 날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일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갔기를 바라노라. 아, 못된 짓 하면서 죽기는 뭐같이 죽기를 원해요? 의인이 죽는 것처럼 죽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악인으로 살고 의인처럼 죽기를 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래도 사람들은 다 그래. 살 때는 악하게 살아도 죽기는 어떻게 돼요? 의인처럼 그렇게 복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로 하네.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악인처럼 살면 악인처럼 죽고 의인처럼 살면 의인처럼 죽는 거예요. 근데 아유 자기가 하는 짓은 뭔 짓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의인처럼 죽기를 원하면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바라기를 원한다고. 네,
여기 발람, 그 다음에 발람이 그렇게 이제 저주하라고 했더니 축복을 해버리고, 축복한 자를 나는 저주할 수 없다, 꾸짖지 않은 자를 꾸짖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발람이 전한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발락이 어떻게 해요?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저주하러 데려오니까 축복하냐고 이제 이러면서 발람이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기 본문의 교훈은 뭐냐? 사탄과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려고 한다? 저주하려고 해요. 사탄과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택한 자는 저주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절대로 저주할 수 마귀는, 그리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저주하려고 해.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택한 자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예. 네. 한 가지만 더 말씀. 예, 네. 이 발람 선지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발람 선지자가, 예, 네. 어떤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타락한 선지자예요. 네, 예수님께서 산상순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게, 예, 선지자라는 말은 예언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언을 하는 자, 이런 말, 다른 말로 하면. 그런데 예,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22절 말씀 다시 보여줘요. 예, 거기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을 했어요?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병도 고치고 이런 능력을 행했는데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병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 주의 이름으로. 근데 왜 주님이 천국에 못 들어가 이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했어.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이 주신 이 은사, 주님이 주신 직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않고 주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와 직분과 이런 모든 걸 가지고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려요. 어떤 사람들이 애원을 해. 애원을 한데 가서 애원해 주고 막 돈을 빼내. 이 사람에게. 투시 은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 최은호 목사님 딴 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인가 뭐 권사님이나 해야 될까? 이거 딱 보더니 어떻게 해요? 아, 뭔 문제 때문에 왔구만. 딱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투시 은사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 움찔하죠. 어째 집안이 안 풀린 줄 알아? 너무 네가 인색하니까 그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면요 우리 오건사님 갔다가 빚내야 끌어다 바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병 고치고 돈 챙겨서 자기가 뭐 하고 이런지.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이게, 그 제가 목포에서도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제가 그런, 지금도 그 교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못하겠죠. 부흥회하고 헌금이 그러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서도 제가 그 얘기 들었는데, 부흥회를 하고 헌금이 나오면은 목사하고 부목사들이 다 나눠 먹은다 하더라고. 와, 나는 진짜 이게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가 봐요. 그런 교회가. 충격받았어요, 제가. 근데 부흥회 해가지고
그때 목포에서 천 몇백만 원 나왔는데 담임 목사님 한 천만 원 갖고 부목사님 얼마씩 나눠주고 이랬대. 서울에서도 그랬다고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교회들이 한둘이 아닌가 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발람 선지자하고 똑같은 거지. 응? 발람 선지자. 근데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이제 정말 그래 제가 기도원 같은 데 가지 말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원에 가면은 맨 사람들 어떻게 아주 이용해서 호주머니에서 돈 빼먹으려고 이런 짓거리들 많이 해. 그러니까 절대 그런 데 가면은 건전하지 못해. 그리고 기도원을 하더라도 이 목회를 하면서 기도원을 하는 데는 이제 그렇지 않는데 기도원만 하는 데는 상당히 이게 문제가 많아요. 운영 자체부터가 힘드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재충전과 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앞에도에다 기도원 하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 선착장 거기 가서 보니까 막 돌산이 있는데 되게 거기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돈이 있으면 저기다 기도원 하나 하면 좋겠다. 제가 근데 그게 한번 만평 정도 된다는데 예, 뭐 예전에 호텔 지으려고 거기 그 막 이렇게 위치가 아주 멋있어요. 근데 호텔 지으려고 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그걸 못하고 이제 있다고 하는 얘기 들었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때는 그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기 사목 그게 나불도에 가면은 옛날에 호텔 지었다가 부도나가지고 뭐 한 거 저거를 좀 인수해가지고 수련장으로나 기도원으로 만들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몇 번 그게 막 이제 경매가 넘어가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기도원 운영하면 어때? 건전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보통 기도만 한 사람들은 자기 교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와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막 그런 헌금 요구도 많이 하고 문제가 많아. 그런 데는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뭐 오살리 기도원 같은데 이런 데는 괜찮을 수 있지만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이게 지금 발람과 발락의 사건은 계속 이어지니까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